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일 런스포드가 알려주는 최고 어깨운동 루틴과 그가 사용하는 팁들을 리뷰해보는 영상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머신 레터레이즈를 사용하여 측면삼각근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으로 전체적인 어깨운동을 시작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측면삼각근의 피크 완성도를 뽑아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많은 프로 보디빌더들이 어깨운동을 할 때 측면삼각근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있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중상급자 이상의 경우이고 어깨운동의 기본은 숄더프레스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의 경우 사리레와 후면 레이즈도 가져가 돼 프레스 동작의 비중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며 중량감 있게 어깨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어깨 근육의 전체적인 사이즈 발달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트 후반부에 피로도 누적으로 스스로 수축 가동 범위를 최대치까지 끌어내기가 어려워지면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추가 반복을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현재 다이어트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오픈 보디빌딩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시리 사레레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평생은 사이즈 증량을 위해서 고중량 숄더 프레스를 즐겨 사용하는 대역이지만 대회를 준비할 때만큼은 어깨 근육의 완성도를 끌어내주기 위해서 레이즈의 비중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꺼워진 모습이죠. 처음에는 최대한 고립감 있는 레이즈 동작을 위해서 벤치에 앉은 상태로 진행해주다가 같은 중량으로 서서 약간의 반동을 사용하여 추가 반복 횟수를 가져가며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앉아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서서 진행할 때 상하체 반동의 사용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프로 선수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세 번째 종목은 스미스 머신을 사용한 숄더 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밴드가 고정되어 있어서 그냥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한쪽에 6장 이상의 고중량을 사용해야 충분한 부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밴드를 빼고 진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미 두 가지 종목을 사용한 직후이지만 굉장한 중량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은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PR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충분히 진행 가능한 적당한 중량까지만 올려서 해당 동작을 진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시리 덤벨 프론트 레이즈라고 합니다. 패럴렐 그립을 사용하여 최대 수축 구간에서 덤벨을 모아주며 진행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전면 삼각근뿐 아니라 가슴 상부에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슴 상부의 사용 빈도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덤벨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I, Y 혹은 T자로 해당 동작을 진행해 줄 수 있는데 좀 더 입체적인 삼각근의 발달을 위해서 두 번째 세트부터는 Y자로 진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벤트 오버 덤벨 플라이를 사용해서 후면 삼각근을 털어준다고 합니다. 전면 삼각근의 펌핑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타이트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팩트 플라이를 사용하여 좀 더 고립감 있게 후면 삼각근을 털어주기 이전에 덤벨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 준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종목은 리버스 팩트 플라이를 사용하여 후면 삼각근과 승모근을 동시에 털어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짧은 쉬는 시간과 엄청난 볼륨으로 무지성으로 털어주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 보다 더 체계적인 볼륨과 운동 루틴을 사용한 이후로 훨씬 더 건강하고 발전 속도 역시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네요. 마지막 어깨 운동은 페이스폴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어깨 운동을 마무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혹시 기존의 수첩을 사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사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 혹은 댓글란 링크를 통해서 피플렉스 그립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국내 여러 선수들이 애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2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고 나세요.